중독서실 최전성기를 이끌었다는데 맞죠? 이 생각 아닌가요? 지입으로 얘기한다? 거짓 민민민호거든요? 자칭이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화 게스트는 나로 인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우와! 부담될 정도로 1화에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길 나간다고? 1화에서 이 컨텐츠 끝내겠다. 지금 자신감에서 역학으로 가고 있거든.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중독서실 빌런 초대석 1화! 1화 주인공은 여러분들 홍대에서 정지성짜리입니다. 들어오세요! 재수생에게 한 시간이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맞습니까? 근데 미안해, 좀 자연스럽게 좀 방송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무지성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별명 무지성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정성 사실 우리 민민민호 방송에 네. 드디어 착륙을 했습니다. 사실 랜선으로만 이제 본인을 공개하다가 방송까지 왔는데 여기 좀 어때요? 본인 실전 보니까. 아 지금 살짝 인강을 보다가 현강이 온 느낌. 와! 이건 준비했다. 비유 좋은데? 본인 자기소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민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독서실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남자 정지성 짱입니다. 박수! 와! 중독서실 최전성기를 이끌었다는데 맞죠? 이 생각 아닌가요? 사실 그 칭호는 이제 대중들이 달아준 건데 그건 맞죠. 지입으로 얘기한다? 거짓 민민민호거든요. 자칭이죠. 자칭 최전성기.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냥 스터디카페에서 소소하게 포스트 이렇게 흔들면서 했었고요. 아 뭔가 관심을 끌려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정지성짱 모음집이라고 기존의 중독서실 영상 중에 정지성짱 부분만 모아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줌 소개팅, 주마바타 소개팅까지 데뷔했던 그 이력까지 우리가 과정들 공개를 하고요. 그럼 정지성짱의 6월 성적도. 아니 최초 공개 아닙니까? 아 인스타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인스타에 성적 공개됐어요? 했죠. 그래 당신 인스타 많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쵸, 지금 공식 방송 최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지성인데 이름이 한자가 어떻게 돼요? 전 모릅니다. 야 이걸 몰라?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경주 정씨 양경목파까지 아는데. 아니 본인 이름에 한자를 몰라요? 너 이거야 이런 게스트 처음이야. 부모님께 좀 여쭤봐. 왜요? 인생이 무지성이네요. MBTI만 알면 그러니까 알매 대한 그 좀 지적 호기심이 전혀 자기 이름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 저는 이제 주입식 교육만 뇌 들어오는 교육만. 내일 바로 그럼 8시에 지금 등원을 해야 되죠. 근데 방송에 나왔다. 아니 뭐 수능 3일 전에 소개팅도 했는데 가능하죠. 민민민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민민민은 이제 제가 고3 현역 때 스터디 카페 가서 저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보는데 공부하면서 유튜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 좀 교육적인 거 보자. 모의고사 리뷰를 봅니다.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다. 모의고사 리뷰를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중독서실까지 보게 됐습니다. 중독서실이 그럼 한 몇 편 정도 나왔어요 본 거야? 초기작. 하셨어요? 응. 5편? 4편? 우리가 지금 30편을 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초반 그 제1대 대통령인 사실 그 어둠좌 이후에 그쵸, 그쵸. 좀 데뷔가 빨랐어요 중독서실에서. 아 그쵸 그쵸. 그걸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재밌나? 오와! 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제 걸 봤을 때 재미도 느낄 수 있죠. 중독서실 처음 봤을 때 개노잼이었다. 내가 이것보단 잘할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그냥 실전 투입. 이 독서실을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빌런이 돼보겠다. 그쵸. 그 이후에 많이 이제 영상들이 올라갔죠. 그 뒤에 어떤 친구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있었어요? 학교 가는데 알아봤습니다. 우와! 이런 사이 아시죠? 인사하는데 단둘이 밥을 못 먹는 사이. 애매한 친구. 그런 애들이 와서 유튜브에서 봤다. 민민에서 봤다. 절친 따로 있고 절친 아닌 친구들이 와서 민민에서 봤다. 근데 그게 많았습니다. 그 민민민으로 많이 알았어 그 당시 2020년. 제가 알리지 않았나. 자 미미도 채널 지분이 보는 어느 정도? 미미도 채널 모르겠고 네 중독서실 중독서실 미미도 컨텐츠 중독서실에서 정지성짱의 비중 솔직히 굉장히 많은 중독자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편에.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화 게스트는 나로 인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우와! 부담될 정도로 1화에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길 나간다고? 1화에서 이 컨텐츠 끝내겠다. 파괴왕짱 지금 자신감에서 역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대 원래 미대를 준비했었어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체대를 준비했습니다. 예체는 하나씩 다 건드려보는 거다? 그쵸. 체육을 잘해요? 체육이요? 네. 야 잠깐만. 근데 알통이 좀 있네? 네 좀 있습니다. 뭐 다리도 뭐 다리 좀 털이 많은데요? 털이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죠. 저 몸에 털이 없거든요. 아니 다리 한번 비교를.
알겠습니다. 다부진 몸이긴 하지만 체대를 갈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역사가 있죠? 축구를 좀 많이 해서 무릎이 좀 많이 닿았습니다. 아, 박지성이에요? 같은 지성은 맞는데 아, 두 개의 무릎이네 본인이. 그렇죠, 두 개의 무릎이죠. 그래서 하나의 무릎이 깨져서 병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 이거 큰 부상은 아닌데 더 이상 지속적 운동을 하면은 안 된다. 연골이?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는 원래 멘탈이 세가지고 이거 근데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아우라에 좀 빠질 수 있는데 그쵸. 바로 긍정적인 전환을 했네?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납니다. 미술을 해야겠다. 왜냐? 좋아하고 잘하는 건 체육인데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건 미술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체대를 준비해서 수학을 아예 배제했었거든요. 전 중2 2차수 때 끝나 있었는데 수학이 방구석 오킹이네. 그쵸. 그래서 수학을 던졌다? 수학을 던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자, 근데 이제 고3인데 그때부터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기존의 미래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쵸. 준비한 친구들하고 많이 후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죠? 수능 성적을 미대는 전반적으로 국어, 영어, 사탐만 보기 때문에 근데 상위권 대학교도 수학을 안 봐요? 상위권 대학교를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버리면 조금 급과에 떨어지는구나.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아, 내피셜이에요? 지피셜. 지피셜. 지성이 피셜. 수능 성적이 네. 국어 4, 영어 5, 사탐 4, 5. 그야말로 시조 그 자체. 운율을 지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난 고전시가 그 자체가 나올 줄 몰랐는데 3434도 아니고 정확하게 4원 보러다가 4545가 끊겼는데 고성적을 맞고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거 맞춰서 대학 가야겠다 아니면 아 그래도 재수해야겠다. 재수해야겠다. 아, 저는 이미 수능 3일 전에 소개팅 할 때부터 재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스톱 한번 풀어보죠. 민민민우하고 갑자기 그 DM을 나누게 됐어요. 아, 원래 평소에도 네. 주고받았었죠. 중독서실 하다가. 제가요? 우리 서로 아닌데? 네? 왜? 그렇게 제가 연락을 많이 했나요? 많이 안 했죠. 매일 이제 그 민민민우님이 반인님의 카톡을 기다리듯이. 어! 아, 많이 컸는데 오늘?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아 수능 3일 전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당시에 GD포스2가 발매가 됐었고 전 추첨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팬분들한테 있으면 조금 거래를 해볼 심산으로 제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쵸. 미대 입시 학원에서 인스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민우 스토리가 올라와서 들어갔죠. 어? 산다고? 마침 저도 파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죠, 저렇게. 그래도 팔아도 민우 형님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이라 많이 그, 구급! 저런 거를 여자 그 카톡 보내서 답장을 쓴다, 어떤? 아, 자기 뭐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아니, 자기도 솔로면서. 뭐하러 그렇게 바이 소개팅에 댓글 달고 앉아있어요. 마치 여자를 잘 안다는 듯한데. 저는 원래 옷을 좋아하고 신발도 좋아하니까 이 신발의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리셀가 60까지 뛰었단 말이죠. 62만원 정도? 형님, 옵션 다 빼고 택포 60은 어떠십니까?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포함된 가격. 네, 결국 제가 55에 다른 시청자분 다른 시청자분을 털어서 제가 삽니다. 그쵸? 네. 거래를 못한 채로 되게 애매한 가격 남아있었는데 바로 또 제가 섭외를 들어가죠. 혹시 주마바타 소개팅 주원자랑 할 생각 있음? 그 와중에 저는 바로 언제죠? 무지성 스트리머와 그쵸. 무지성 짱. 저는 절대 빼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소개팅은 성사시키려는 야수의 눈빛. 서로 취했다. 그쵸. 그러고 이제 수능을 소개팅까지 임하고 보게 됩니다. 그쵸. 소개팅도 조회수가 지금 50만 회 육박을 하는데 그 소개팅 이후에 좀 반응이 또 있었나요? 인스타에서 연락이 많이 왔죠. 주원자하고는 나팔을 했습니까? 팔로우가 왔는데 네. 수능이 끝나면 실기 보려고 할 때까지 이제 무지성으로 계속 그림만 그립니다. 아, 수능 끝나고 그림 계속 실기. 그쵸. 그림을 그리니까 인스타를 많이 못 봤습니다. 어느 순간 팔로우 한 걸 봤어요. 어느 순간 또 팔로우가 취소가 돼 있어요. 야, 둘 다 연예인병 시계 걸렸다니네. 마팔 안 하면 안 해준다? 이 오빠 왜 마팔 안 해준다? 아니, 주원자도 자존심이 있죠. 그쵸, 관점 차이죠. 결국에는 재수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죠. 그쵸.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또 오케이를 했어요. 아, 윤무가 끝났으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지성짱의 네. 올해 윤무 성적을 같이 화면하면서 제가 좀 진단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지금 대학을 올해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러분 오수생의 시선으로. 참고로 저는 수능 네. 성적이 국어 4, 영어 5, 사탐 4, 5입니다. 자, 4545가 작년 수능이었는데 자, 올해 윤무 성적표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하는 거에 남자 2다지거든요? 그쵸. 이 만점입니까? 만점입니다. 한국사를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일단 매국론 아니에요? 한국사 8분 만에 풀고 잤습니다. 나쁘지 않아. 한국사 3등만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더 이상 하지 마.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저 오킹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야, 오킹 형도 62점인데 저 50점대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아니, 국어 공부 잘 돼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이 정도면 지문 하나 날리는 거 아니야? 지문 두 개 날립니다. 자, 화장 몇 분 안에 풀어요? 저는 좀 속도 충이어가지고 하지 마, 그딴 거. 야!
속아. 꼭! 야, 봐봐! 야, 5등급에 꼭 속독지. 내가 말했지! 야, 잘라! 야, 야, 이거 계산자, 야, 봐! 아, 예, 예, 야! 예. 20분 써, 그냥. 20분이요? 8번 F입니다. 항상. 제 이제 마지노선이. 그 몇 개 틀려? 거의 다 맞긴 하죠. 틀릴 때는 3개. 야, 3개나 틀린, 안 돼! 화작 3개. 이번에 3개 틀렸어. 어, 안 돼! 야, 화작. 너 한 개 넘게 틀리면 접는단 마인드로 해야 돼, 진짜. 야, 화작에서 지금 3개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글을 읽는다는 마인드가 아니야. 야, 화작을 빨리 풀 생각하지 말고 문학을 빨리 커트할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소설을 좋아해서 소설은 일단 다 맞췄고. 아, 소설은 다 맞았어? 문학은 틀리면 어디서 틀려? 고전. 고전에서 시간 많이 보내죠. 너 최소 3까지 올릴 수 있어. 무조건 수능 때. 3 맞으면 저는 진짜 미술학원에서 저를 행그레 치워주지 않을까. 가능하다 여러분. 그 인정? 정도에. 일단 수학은 미음시에요, 깔끔하게. 그리고 영어가 원점수 어떻게 되죠? 원점수 81점입니다. 딱 2점짜리 하나만 더 쳐서 3등급이야. 받아 있으면 발 딱 담그고 뺀. 야, 이것도 위험해. 너 이거 이까지는 수능 때 너 1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단어가 네. 최근 5개년 기출이라도 단어를 보란 말이야. 입에서도 풀지 말고 단어만 봐, 단어만. 저희 학원이 아침 8시 등원을 하면은 20분 동안 이제 단어 시험을 봅니다. 한 번도 통과한 적 없어. 단어 외울 시간에 동화에서 연포 외우겠단 말인데. 너 좋아하는 공부한다. 일단은 난 선택은 너무 좋다고 봐. 야, 이거 근데 몇 등급 이상 맞으면 되는 거야? 저는 지금 애초에 수능 목표가 국어 네. 3, 영어 3, 사탐 1, 3. 3313. 이러면 원하는 대학이 어디야? 저는 건국대인데. 야, 건국대를 3313으로 갈 수 있다고? 실기로 이제 비벼야죠.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정도 성적이 나오길 좀 희망을 하면서 저희가 정지성장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팔로워가 1423명이고요. 왜 면상은 하회탈이죠? 아, 저거 이제 친구가 그려진 그림인데. 아, 이게 그림이구나. 네, 그림입니다. 필터인데 저게 이제 제가 고3 때 애용하던 필터인데 저거 이제 사진 찍어 보냈는데 이걸 그려서 보내더라고요. 오, 이거다. 그래서 발포 사인했죠. 뭐...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을 올린 거지?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키는 168에 성장 중인데. 성장 중. 자, 본격적으로 키를 한번 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키가 몇이시죠? 172요. 큰 거 같은데? 뭘 누가 봤어? 야, 내가 훨씬 큰데. 머리 뽕 뜨는 거 같은데. 뭘 뽕 뜨려! 아, 인정한다, 인정. 야, 뭘 뽕 뛰어. 이건 미삼루 승이죠. 아, 인정한다, 인정. 네, 이건 미삼루 승이고. 네. 아니, 전 성장 중, 저는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으로 정지성 중 가장 잘 나갈 남자인데. 그쵸. 제 원래 목표가 어디 공동체에 막 들어간다. 그러면 그중 최고가 아니라 그 아닌 사람이 모두가 날 알게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관종이죠. 그러니까 그럼 넌 유튜브 계속 해야겠다. 그래, 좀 좋죠. 근데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부터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인스타 탑! 써져줘. 272전 272승. 20살 때죠? 애가 집에서 쉴 때. 아, 아니다. 입시 중이다. 입시 중이다. 그림 그릴 때. 어? 네. 이게 저한테 안판. 못판이죠. 못판 신발. 아, 못판 신발. 못판 신발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지성장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좀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라고 써있는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를 다 제가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어? 누구예요? 하나생명 해피프렌즈라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있어서 저희 학교도 있었어요. 그게 봉사단체가. 그래서 1년 동안 봉사 수고했다. 여기 강원도에다가 수련회 한번 보여주겠다. 어? 전국에 있는 애들 다 무료로. 어, 개꿀? 이러면서 갔죠. 2박 3일인데 두 번째 날 마지막 밤에 레크레이션 했습니다. 다 올라온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각 지역마다 잘 노는 사람 올라오래요. 아, 그냥 그 강사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성남 지역 사람이었고 대구, 부산, 강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김민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주자마자 바로 다시 MC 준 다음에 생목으로 안녕하십니까! 성남 정상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끝났죠, 저는. 그리고 춤추라기도 쳤습니다. 옷 벗고. 옷을 벗었다고? 네. 아, 겉옷, 겉옷. 네, 입고 있던 옷인데 제가 원래 항상 흰티를 하나 입고 있어서 항상 중요한 영상이 있는데 뭐? 눈사람을 멋지게 보세요. 이거? 네.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날만을 위해 노력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휘둘렀다. 이거 원... 할 수 있다면 도깨비 참수! 오할 뻔. 와, 이걸 여기. 아, 예. 너는 쇼츠 감성이다. 아, 야, 너 길게 원래... 가지 마라. 아, 너는 틱톡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던 오늘의 메인이죠. 정지성장의 중독서식 활약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감정을 리뷰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 네,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좀 네네네. 단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